여러분들 바로 어제 GTA5 관련해서 놀란 소식을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태즈2분의 트위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락스타의 업데이트를 미리 스포한 사람인데 일단 보시면은 캐럼 부어 출시. 아 그래 이것도 중요해. 레이저 너프? 이것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쨌든 이것도 중요해. 근데 이거 말고 바로 밑에 바로 이거예요. 차량 가격 조정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방탄박스빌이 130만 달러로, 아쿨라가 450만 달러로,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오프레스 MK2가 389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아직 업데이트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락스타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캐럼 부어가 나왔고요, GTA 프로스 회원한테는 뭐 무료로 주고, 그래 나쁜 사람 같은이라고. 보시면은 가격 관련된 기사는 아직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GTA5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 워스터 오프레스 MK2가 무료 800만 달러! 가 아니라 290만 달러. 아직 업데이트 안 됐어요. 이 오프레스 MK2라는 게 정말 말이 많았어요. 이거 어? 아이 GTA5 온라인 할 때 핵 다음으로 싫은 존재, 그게 이 옵트거든요? 이거 총으로 맞추기도 힘들고, 근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진짜 적폐였어요. 일단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조종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보통 공중을 나는 이동수단, 전투기, 헬기, 비행기 이런 애들은 벽에 박으면 죽는데 얘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타기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다가 부스터까지 순간속도가 거의 140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화력도 좋아요. 옵트를 처음 사고 났을 때는 기관총만 나와요. 이거 얘는 솔직히 쓸모가 없는데 이제 얘를 개조한다 그렇다면 미사일이 나갑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순발 제한이 있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엔 충분한 숫자입니다. 날아가다가 발사, 날아가다가 발사, 날아가다가 발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심지어 유도 성능도 진짜 사기급이었는데 이 발사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킬로그가 100% 올라왔어요. GTA5의 모든 경찰들? 아니면은 강력한 지상 병력들? 이것도 역시나 옵트가 발로 이겼어요. 로스탄토스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헬기들? 못 이긴다고. 어? 못 이긴다고. 그리고 GTA5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어벤져와 전투기들, 얘네는 그냥 지나갑시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터사이클 클럽 기능으로 오프레스 MK2를 쿨타임 없이 계속 소환했어요. 고인물들이 옵트란 10대씩 사놓고서 터지면은 새로 부르고 터지면 새로 부르고. 오프레스 MK2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심야 업데이트로 출시가 되었다가 얘가 너무 센 거야, 감당이 안 돼. 따라서 2019년 12월 카지노 업데이트 할 때 옵트에 쿨타임 기능을 넣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직 오프레스 MK2만 다시 부르는데 쿨타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2022년 7월 성능이 드디어 너프가 되었습니다. 교란 장치가 쿨타임이 늘어나고 유도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2023년 현재 옵트의 가격이 8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죠. 옵트 같은 경우는 출시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옵트를 800만 달러까지 올리면 더 이상 손볼 건 없겠죠? 더 이상의 너프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방탄박스빌이 130만 달러, 합격. 아쿨라가 450만 달러? 비싼데? 그리고 얘 D클래스 그레인저 3600, 얘가 130만 달러에서 가격이 오른다는데 이거 뭐 좋은 차인가 얘가? 일단 알겠습니다. 스크램제트 오케이. 챔피언 안 돼. 체르노버그? 오케이. 디럭소? 오케이. 난 어차피 안 타. 루이네션? 오케이. 스러스터? 오케이. 툴라? 오케이. 스트롬버그? 오케이. 오프레서? 오케이. 토레아도르? 오케이. 페가시 무기와 이그너스? 몰라 이거 넘겨. 밤부시카 470만 달러? 오케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